비례 무공천으로 함께 그리고 크게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성입니다. 민주당은 비례 무공천으로 함께 그리고 크게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반세기 민주주의 정치의 최선봉에 서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땐 피하지 않고 먼저 나섰습니다. 뜨겁게 싸울 줄도 알았고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오롯이 반영되는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의 결과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임해야 합니다. 졌을 땐 결과에 승복했고 우리의 모자람을 탓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싸웠습니다. 항상 국민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탄핵을 추동하고 국정중단을 기도하는 쿠데타 후예들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민의 왜곡과 선거법 악용을 아랑곳하는 미래통합당과 그들의 불법정당 미래한국당의 폭거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대의 앞에서 작은 것은 비우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의석 몇 자리의 연연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려고 하는 걸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된 순간 더 이상 과반수 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크던 작던 협치와 연정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위성정당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을 테니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의석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큰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민주주의 전체가 크게 이겨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다운 선택이고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길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스스로가 해산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인위적 다수당을 도모해 국정과 헌정을 유린하려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신당 모두가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의 미래에 필요한 큰 승리에 함께 나가야 합니다. 민의는 항상 옳았고 민주당은 민의에 충실히 응답했을 때 이겨왔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책임 있게 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지금 정치는 오래된 계산기를 치우고 낡은 것과 싸우는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